자, 배열 수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배열 수식은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배열 수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배열 수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여러 가지 결과값을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배열 수식을 구하는 방법을 직접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배열 수식은 특징적으로 배열 수식의 결과값을 구하게 되면 수식 입력줄에 이와 같이 이렇게 그 괄호, 중괄호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배열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은 식을 다 작성한 다음에 컨트롤 키, 시프트 키를 함께 누르고 엔터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동시에 누른다는 얘기죠. 그렇게 눌러주면 이와 같이 배열 수식이라는 것으로 계산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배열 수식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배열 수식으로 입력된 이 식을 잘 살펴보면 되겠죠? 자, B3에서 B9라는 영역. B3에서 B9라는 영역 여기죠? 이것과 판매 일부가 같은지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B3에서 B9라는 영역은 이와 같은 값들이 입력이 되어 있을 거죠? 이렇게 판매 1부, 판매 2부, 판매 3부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열 상수라고 합니다. 배열 상수. 배열 상수 중에서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행을 구분하는 겁니다. 행. 열은 이제 쉼표로 구분을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로 이 영역이죠. 이 영역 부분을 행이 다르니까 다른 행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되었다. 이 부분의 배열을 상수로 표현할 때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러한 그 배열 상수 값과 판매 일부가 같은지를 비교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판매 일부라는 값과 잠깐 필기를 통해서 볼까요? 이 판매 일부라는 값과 이 배열 상수 범위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를 비교를 해서 같은지, 또 같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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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지. 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죠. 같은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네 번째죠. 이 true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true. 당연하죠. 일치하는지, 비교 연산자로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일치하는지, 일치하면 true고, 그죠? 다르면 false라는 값이 나오겠죠. false. 자, 됐죠? true와 false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if 함수에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죠. 자, if 함수는 어떤 겁니까?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바로 이 logical test에 의해서. logical test는 바로 이 범위와 판매 일부가 같은지 비교하는 logical test였죠. 논리식을 비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logical test의 결과 값이 true이면 여기에 있는 값을 반환해주고, 얘가 false면 여기에 있는 값을 반환을 해주죠. 자, 지금 여기에서는 true와 false가 한꺼번에 있고요. 그럼 당연히 true인 경우에 D3에서 D9, D3에서 D9 중에서 true인 경우에 값만 반환을 해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 얘기는 판매 일부인 경우의 그 수량 값을 반환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 값을 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true인 경우에 값을 반환하고 false는 false대로 나오고. 자, 그럼 여기에서 average는 수치에 대해서만 평균값을 구하기 때문에 150과 130과 119에 대한 평균을 구해서 이렇게 그 값을 반환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그 배열 수식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값을 비교해서
이렇게 값을 구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식을 입력하고 나면 항상 Ctrl Shift Enter를 눌러서 아, 배열 수식으로 입력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엑셀에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 수식을 구할 수 있고요. 아, 이러한 이제 배열 상수에는 아, 숫자라든지 텍스트라든지 뭐 방금 보셨던 true나 false 같은 논리값이라든지 아, 혹은 뭐 오류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숫자는 당연히 될 테고요. 그죠? 자, 그렇지만은 이제 달러 표시나 또 괄호나 또 퍼센트나 서로 또 길이가 다르다든지 그런 행이나 열이라든지 이런 것은 배열 상수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값을 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열 수식에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한꺼번에 수행한다라는 개념, 그리고 그다음에 배열 값과 우리가 원하는 값을 한꺼번에 비교해서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배열 수식의 원리다라는 점만 잘 파악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